잘 들어있어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양반 신분을 산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에 부자가 있었어요. 아니, 부자가 살았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었지요. 사람들 앞에서 귀한번 제대로 못 폈어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잘 차려입고 길을 나섰다가도 양반만 보면 언제 굽실거렸지요. 그래서 부자는 양반이 부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지네요. 부자는 옆집에 양반이 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어지러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요. 하지만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쌀이 없어 관악에서 나라 쌀 구워다 먹은 지도 여러 해가 지났어요. 가난한 양반이 구워다 먹은 쌀이 무려 1,000가 만이나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양반은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부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양반이 찾아가 말했어요. 제가 나을 빚을 모두 갚아드릴 테니 양반 신문을 제게 파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양반 차라리 파는 게 낫소. 감옥 구면 크네요. 난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 다음날 양반과 부자는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 재밌는 일이라며 구경하러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원님은 매매 증서를 읽었어요. 양반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눈을 콧날 시끄듯이 스며시 내려다보며 무릎을 꿇고 책을 읽어야 한다.
양방은 배가 고파도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양반은 비가 오더라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한다. 양말이 더러워도 벗으네 벗지 말아야 하며 춥다고 활로에 손을 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부자가 뭔가 서운한 듯이 말했어요. 양반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양반은 신성과 같다고 해서 많은 곡식을 주고 샀는데 매우 억울합니다. 그러니 중사를 조금만 고쳐주십시오. 언니는 하는 수 없이 증세를 조금 고쳐주었어요. 양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고 이웃집 소라도 내 마음껏 쉴수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원래 이런 법은 없죠. 양반은 어떤 놈이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염을 잘라도 된다. 원님의 말을 듣던 부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지었어요. 알고 반칙합니다.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도둑 같은 양반으로 사느니 차라리 옛날 그대로 살겠습니다. 부자는 두번 다시 양반을 부러워하지 않았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양반 신문을 산 부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